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 씨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07년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입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인천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9월 오산미 공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주한미군 A상병이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최모 씨에게 넘겨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앞서 A상병과 최 씨, 그리고 이들에게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현대가 3세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대마초를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김 씨가 현재 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어 김 씨의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07년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눈주위가 다치자 아버지인 김 회장이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또 지난 2011년엔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김혜민입니다.